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북한의 장성택과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북괴 김정은이가 친중파 중에 친중파인 장성택을 사용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친중국 성향의 장성택 라인들을 싹 다 모아놓고 무엇을 만들어 놓았다? 김정은 유고시를 대비한 북한 망명정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방송을 해드렸죠. 사실상 장성택 라인, 장성택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돈주들, 돈주들의 신뢰, 신용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 아니겠습니까? 장성택 처형의 본질은 물론 유일 체제를 거부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김정일의 통치자금 또 친중파들의 통치자금을 장성택이가 다 관리한 것도 방송에 드렸죠. 사실상 김정은이가 장성택이가 착폭을 하고 있는 장성택이가 관리를 하고 있는 화교자본 통치자금을 이 본인에게 줘야 하는데 장성택이가 안 주니까 이에 열받아서 장성택이를 처형했다라고 방송을 했죠. 자, 장성택이를 처형을 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의 유고를 시나리오화한 이후 이 중국과 마카오, 싱가포르 등 제3국으로 도망을 쳤던 장성택의 통치 자금을 관리했던 친중국 성향의 장성택 라인들로 북한 망명정부를 세워주었었지요. 사실상 2013년, 14년, 15년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했죠. 장성택 라인들로 왜 북한 망명정부를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해마다 중국인민해방군 최대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북부전구. 이 북부전구는 북부전구는 동북 삼성에 있지요. 이 최대의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가 백두산 뒤에서 매해마다 북한 평양의 아래지역, 해주지역, 또 강원도 원산 지역을 타고 왔는 육해 공군 훈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렸을 겁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최대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북부전구에는 해군도 있습니다. 해군. 그래서 육해 공군 이 연합 훈련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사시에 북한을 타고 앉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루 국장님의 워딩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북한 김정은의 최고사령부가 자강도, 낭림 쪽으로 전부 다 이사를 갔으며 북한 김정은의 최고사령부 자강도, 낭림에 있는 것 또 그 낭림 쪽, 자강도 쪽에 북한 최고의 핵 기지들과 미사일 기지들을 완벽하게 거기에 다 이전을 해놓았다. 그러면서 이일우 국장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그 지역은 바로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의 반항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의 반항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김정은이가 최고사령부와 핵시설, 핵미사일을 옮겼다. 고로 김정은이는 중국의 A2 AD 이 접근 거부, 쉽게 말하면 중국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중국의 이 도발 의지에 김정은이가 핵 사냥개가 됐다. 김정은이가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을 한 이후에
미군의 항공모함에 날려보내 항공모함을 격침을 시킨 다음에 김정은이가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자, 그 중국으로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양, 북한 지역에 핵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도망갔다가 이후에 중국인민해방군과 함께 북한에 입성하는 것이 시나리오다 라고 강조했죠. 또한 이미 김일성도 1945년 8월 15일 소련군과 함께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앞으로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의 훈련 또 북한 침투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소상한 소식들을 전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가 중국 공산당의 핵사냥개로 돌변한 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속에 지금 저의 내부 소식통이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과의 어떤 충격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베이징의 김정은의 국방성 핵심 실세들이 왜 왔겠나라고 지금 중국과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소상하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정성산 선생의 정성산 선생의 논평 요청에 우선 사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김정은 또 북한의 김정은과 또 시진핑의 충격 거래는 베이징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날로 강화가 되는 현 시점에서 현재 베이징에는 김정은이가 파견한 인민무력성, 그러니까 북한 국방부죠. 인민무력성 작전성원들, 고위 간부들이 베이징에서 목격됐습니다. 북한 인민무력성 고위 작전성원들, 가로 열고 최소한 상장 이상, 그러니까 별 3개 이상, 상장 이상들이 베이징에서 목격됐고, 또 중국인민해방군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으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 이 조직원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떤 무기를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미 부탁을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구체적인 소식이 오겠지만, 왜 북한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게 축전을 보냈으며 중국 공산당 시진핑도 김정은에게 답장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머지않아 김정은이가 3년 동안 꽁꽁 다담했던 북중 국경 열겠다고 했지요. 이미 이 열차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이가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북한 인민무력성의 고급 장령들, 상장 이상, 별 3알 이상 단 고급 장군들이 어떻게 이 베이징에 나타났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군이 무엇인가 작전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 여기서 정성산 선생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최신형 무기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지않아 중국인민해방군과 나아가 북한군 공동훈련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북한 공군 비행장들 그 유심히 봐야 합니다. 북한 공군기에 대해 왜 유심히 봐야 하느냐? 북한은 지금 몇 년 새? 가로 열고 2년에서 2.5년.
2년에서 3년 새에 북한의 몇몇 비행장 확장했지요. 머지않아 북한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연합훈련을 할 것이며 중국 무기들도 북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일 동맹 강화에 맞서려는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의 충격적인 거래입니다. 지금 북조선에서 김정은이가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별 3알짜리 장군들이 베이징으로 왔겠습니까? 얘네들이 벌써 일주일에서 많게는 8일 사이 목격이 되는 거로 봐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많은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북한 김정은에게 어떤 무기를 주는가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면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뭐 좀 저는 좀 유추를 하고 제가 좀 알고 어느 정도 저는 이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WTR 이 북부 전구에 이 정찰 사단이 있습니다. 그 정찰 사단 정찰 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퇴역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대를 했죠. 제대를 한 그 소식통이 저에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 소식은 제가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방송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윤석열 시대에 김정은 멸공을 시키고, 이 통일의 그 원대한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북한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해방군의 움직임도 매우 예의주시해 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